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다우지수가 4만 3천 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등 또다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현지 시간으로 10월 14일 월요일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미국은 콜럼버스의 날로 연방 휴일이었고요. 미국의 채권시장도 휴장하는 이제 하루였는데요. 뉴욕 증시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3천 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 46번째 신고가를 썼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종가 기준으로 5,859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5,900이라는 다음 빅피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만 8,500선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 오늘 뉴욕 맨하탄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서는 반전 시위가 열리는 사태도 벌어졌지만 뉴욕 증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엔비디아 주가가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오늘 기술주의 상승이 두드러지는데요. 종목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에너지 종목을 제외한 전 섹터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기술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대한 매집을 우선적으로 좀 이어가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에 가장 대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또 주가가 역대 최고가 수준에서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2.4% 상승을 하면서 138.0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140달러에 거의 코앞에 다가간 수준이고요. 지난 6월 중순 이후 넉 달 만에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장중 한때 3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오늘 엔비디아 주가 가장 큰 폭의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고 애플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6%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규제 관련된 악재에 계속해서 시달렸던 구글의 주가도 1%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전거래일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 전거래일 대비 0.6%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요 반도체주 주가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퀄컴 주가가 4.7%나 올랐고 AMD를 제외한 대부분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가량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선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DJT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선이 막상막하의 초접전을 보이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DJT의 주가는 오늘 18%대 올랐고 오늘 관련된 신제품을 발표한 영향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새로운 한 주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부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회계연도 3분기에 실적 발표 시즌을 킥오프를 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발표됐었던 이 두 금융주의 실적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 주에 실적이 이제 대거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주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그리고 블랙스톤, 찰스슈왑과 같은 굵직한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빅테크 실적 발표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인 프록터앤갬블이라든지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항공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을 정말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의 불안도 여전한 상황인 가운데 지금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매크로 여건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에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세계연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점이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드러내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미국의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요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분석을 전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는 9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는 계속 착륙하지 않고 계속 날아가는 계속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는 노 랜딩이라는 시나리오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미국의 소매 판매가 견조한 수준을 보이고 미국 경제는 계속 날아간다라는 노 랜딩 내러티브가 강화할 경우 이는 증시의 강세 요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